도미님 좋아요 구독 꼭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제발요. 경기도 용인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낙점됐죠. 자, 가늠하기도 어려운 120조 원이란 돈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몇 년 뒤면 반도체 산업의 지도도 어마어마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예상되는 일자리만 해도 아주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들은 정보가 맞는지 새파란 기자들이 팩트체크해드립니다. 경기도청에는 가장 핫한 이슈만 현수막으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걸린 현수막은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큰 낭보가 전해진 건 2월 22일이었습니다. 발표 전 경기도는 도지사가 유치원에 직접 나서 힘을 보탰고 12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타 시도와의 경합도 치열했습니다. 잠시 정치적 판단의 기로에 놓였었지만 결국 경제 논리가 우위에 섰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제일 준비가 잘 돼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란 겁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용인이 최적의 입지랑을 분석한 유튜버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는데 용인이 가장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120조 규모의 인력들이 예, 원활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예,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예, 이 용인시로 갈 것 같다. 역시는 역시 SK하이닉스는 120조를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짓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용인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게 장점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과는 10km,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면 1km도 안 됩니다. 여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원산면입니다. 같은 용인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 모습입니다. 시골에서나 볼 법한 가게들,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논과 밭, 또 논밭. 취재하다 보니 용인이란 곳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수원이나 고양과 비교하면 두세 배 크고 서울시보다 살짝 작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성지는 용인 동남쪽 방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삼성전자 김화성공장, 삼성반도체 평택1공장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과 삼각구도를 이루는데요. 경기 남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단지로 부상할 거란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는 이유입니다. 평당 4, 50만 원을 호가하던 농지는 100만 원을 넘었고 소위 좋은 땅은 300만 원 선에서 5,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최근 부쩍 개업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한두 달 전보다 거의 한 두 배 떴다고 합니다. 투기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적폐를 들었습니다. 원산면 전역에서 토지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개가 넘는 반도체 업체들이 입성합니다. 그중 단연 핵심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는 10년간 1조 2,200억 원을 들여 제 뒤로 보이는 이천 사업장보다 더 큰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전문용어로 팹이라고 부르는데 반도체 하면 꼭 등장하는 흰 우주복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용인에는 그 팹 4개를 만들 계획인데 2000 사업장보다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알려진 바로는 반도체 팹 한 개로 128조 원의 생산과 47조 원의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37만 개 일자리 그리고 2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걷어들여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주 끝내주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쪽에 궁금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이름과 신분을 숨겨달란 말만 남긴 채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결정하신 뭔가 판단 이유나 목적이 좀 있으실까요?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용인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또 기존 사업장, 그런 사업장과의 연계성 또 용수나 이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경기도 쪽에 장점이 있다고. 예, 언제쯤 좀 조성이 될 거고 그 시설들은 어떤 게 좀 들어서게 될런지요? 굳이 조성이 한 2022년 이후 완료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SK하이닉스는 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D램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메모리의 생산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일자리 노다지 땅이라 불릴만 합니다. 대체 몇 개가 생기는 걸까?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전체 약 448만 제곱미터 규모,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크기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소문 무성한 그곳에 생기는 일자리, 새파란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경기도는 SK하이닉스 쪽 인력만 17,000명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자동 시스템이 갖춰진 스마트 공장이 생기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란 얘기도 스멀스멀 들립니다.
이 왕건이 개발 사업으로 용인 지역을 넘어 경기 남부 더 넓게는 충청 지방까지 수혜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청주 공장, 삼성전자 그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이제 충청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더 나가서는 이제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까지 그 국가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 진행될 것으로. 세계 반도체 강국의 본자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엔 유례 없는 반도체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넓히고 있는 이천 SK 하이닉스와 내년 3월 가동될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모두 합하면 연천군 인구의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8만 6천 개의 반도체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효과가 실제로 날까 안 날까? 그 실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갖춰지는 오는 2025년에 드러납니다. 새파란 기자들이었습니다.